안녕하세요. 팔레온구 5분정리 판변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12월 15일자 팔레온구 형사 인터넷 방송과 불법 감청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10월 27일이고 사건 번호는 2022도 877 판결입니다. 사건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사건이고요. 피고인이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됐죠. 내용 보시죠. 피고는 인터넷 방송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022년 6월 3일날 비공개 조치를 하지 않고 방송을 했었고, 두 번째, 6월 17일에는 비공개 조치를 했는데, 피해자가 접속을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피해자가 접속한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에 대해서 발언을 하는데, 이 두 개의 발언이 명예훼손이라고 해서 이제 기소가 됐죠. 그러니까 이 피고인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인터넷 방송을 이 사람이 몰래 녹음한 거다. 따라서 둘 다 통신보호 비밀보호법 위반이다. 라고 주장한 겁니다. 이 비공개 조치를 안 하고 한 게 위반인지 애매하고, 두 번째는 비공개 조치를 했잖아요? 했고, 피해자는 실은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몰라요. 뭐 다른 사람 아이디를 통해서 들어왔는지, 해킹을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들어왔는데, 들어온 상태에서 피고인이 알고는 있었어요. 이 피해자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발언을 했거든요. 이럴 경우에 과연 비공개 조치를 했고 이 사람은 원래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들어왔어? 근데 그 사람이 녹음한 거는 불법 감청이 되느냐 안 되냐 문제죠. 대응은 뭐라 하냐면 전기통신에서 상대방이 모르게 청취 녹음하는 거는 감청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화하는 상대방 둘이 이렇게 좀 대화하고 있죠. 상대방, 내가 말하고 있는데 상대방하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사람이 몰래 녹음한 거 청취하고 녹음하는 감청 아닙니다. 당사자니까. 제3자가 하는 경우에는 통신보호법 위반이 맞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방송은 비공개 조치가 없다면 누구든지 시청하고 포괄적으로 허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감청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다 공개했으니까. 두 번째, 비공개 조치를 했다면 감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공개 조치를 했다면 비공개에 들어오기를 허락받은 사람,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서는 녹음하고 청취하고 다 할 수 있는데 제3자가 하는 건 불법적이 될 수 있죠. 그런데 방송자가 제3자의 존재를 알고도 사실상 승낙 용인했다면 그건 감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들어온지 알고 있었다면 그건 상대방이 되는 거죠. 따라서 피해자가 불상의 방법으로 방송에 접속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플랫폼 업체의 접근 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불법 감청인지 여부하고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른 사람 아이디로 들어왔는지 또는 해킹해서 들어왔는지 그거는 그 플랫폼 사업자, 그 사업자에 관련된 문제에는 될 수가 있어도 적어도 이 방송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불법 감청하고는 무관하다는 거고 그거 가지고 위법하게 들었다 하더라도 요 내용을 자체를 증거 내역을 배제할 수 있는 사유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서는 어떤 해킹이나 이런 위법 수단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알고서 발언을 했다면 증거 내역 배제 사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 방송의 녹음 파일은 불법 감청 아닙니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비공개의 경우에는 접속권 안에 있는 자는 제3자가 아니죠. 접속권이 있으니까. 없다 하면 법관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사건은 피해자의 접속세를 알면서도 발언한 것이 불법이 아니게 된 겁니다. 만약에 피해자의 접속세를 모르고 이 사람이 임의로 들어와서 한 거면 그 불법이 맞습니다. 그러면 증거는 배제가 되죠. 이거는 그 인터넷 방송의 녹음에 있어서 불법 감청 여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재미가 있고 잘 정리가 됐으니까 한번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